안녕하세요. 오늘은 펀치니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퍼백 안에는 자수틀, 실, 면,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저는 가장 쉬워 보이는 당근 모양을 골랐습니다. 이 QR코드의 영상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자수틀의 나사를 넉넉하게 풀어주세요. 두 개로 분리된 자수틀 중 작은 것은 면 밑에 받치고 큰 것은 면 위에 놓고 합쳐주세요. 다시 나사를 조이고 면 위치도 알맞게 조정하면 끝! 포장지를 뜯으면 펜과 고리 철사가 들어있는데요. 이 철사를 펜 끝 구멍을 통과시켜서 펜에 끼워주세요. 이때 고리가 펜 뒤로 나오게 끼워주셔야 합니다. 이 고리에 실을 걸어주신 다음에 쭉 빼주면 끝! 펜 끝의 구멍도 잘 통과시켜서 빼주세요. 이제 펜으로 원하는 시작점을 뚫어주신 후 실도 면 뒤로 다 빼주세요. 그리고 테두리를 따라 쿡쿡 찔러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실이 빠졌네요. 다시 실이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겠어요. 너무 못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네요. 테두리부터 안쪽으로 점점 채워나가듯이 해주세요. 드디어 몸통 완성! 마칠 때는 뒷면에서 실을 잘라주고 펜을 빼주면 됩니다. 처음이라 실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많네요. 그럼 이제 감도 잡았으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확실히 훨씬 꼼꼼히 잘했죠? 뿌듯하네요. 생각을 못했는데 뒤에 자수틀이 있어서 테두리 모양대로 못 찌르더라고요. 드디어 배경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눈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플라스틱 바늘로 해보려고 해요. 통과시킨 실의 끝을 매듭 지어주고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백에 보이는 파란 테두리를 가릴 겸 플라스틱 바늘로 나머지 여백도 채워볼게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삐져나온 원단을 함께 바느질 해줄게요. 드디어 완성! 거의 2시간 정도 걸렸어요. 하면서 일어난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실을 제대로 자르지 않고 빼버린 경우 어쩌지 하다가 우겨 넣어 보기로 했어요. 감쪽 같죠? 당근잎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꾹꾹.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